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예언 증서를 써주고 보이기를 허락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시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같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귀했는지 잃어버린 뒤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어버린 뒤에 아는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모든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 부르짖고 회개할 때 말씀으로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는 그 신실한 언약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셔서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바른 복음만 전하고 또 이 말씀 듣고 많은 심령들이 변화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자, 오늘 이제 새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우리 몇 주간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봤던 말씀은 내세관 시리즈였죠.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참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은 가장 영적이면서 또한 가장 육적이진 않고 가장 실제적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적인 게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얘기하면요 별 관심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흥미도 없어 해요. 그래서 지난번 내세관 시리즈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을 설교겠죠.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뭐 내세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땅에서 한번 살다 그냥 가는 거지 뭐. 혹은 뭐 불교적 내세관을 가진 사람은 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뭐 다시 살면 되지 뭐 이런 그 내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내세관이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긴 몇 주 동안 천국 지옥에 대해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지난번 내세관 시리즈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 막 그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뭐예요? 결혼과 이혼.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 있는 거니까 결혼과 이혼, 이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결혼을 당연히 전제로 하지만 이혼 문제에 대한 그 성경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생각과 당시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만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혼의 위기를 있지만 이겨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크게요. 첫 번째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부부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 받은 용서를 베풀며 사는 부부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결혼하신 분들만 마음속으로 대답해요. 난 한 번도 이 남편이 아내와 살면서 한 번도 이혼의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이런 설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이혼 이기 뭐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따로 불러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상대편 배우자는 12번도 아니 1000번도 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혼하자고 물어보는 건 아닌데 숙제인데요.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집에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혹시라도 당신은 나 때문에 정말 나 이제 이 남자랑 살기 싫다, 이 여자랑 살기 싫다 하는 마음이 있었네요. 그러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겠다고 그러면서 부부가 이제 대화를 나눈 그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다 이게 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혼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 신앙인으로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영적인 입장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큰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부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부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1절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적 가르침과 이제 개인적 가르침, 뭐 사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가르칠 때가 있고 공적으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뭐 저도 지난주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한 날도 한 신혼 부부죠.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아주 기쁘고 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한 신혼 부부와 만나서 뭐 신방하면서 식사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는 특별히 그 개인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제자들 따로 혹은 어떤 개인 따로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가 있고 이렇게 오늘처럼 공식적으로 또 무리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지금도 저도 설교는 공예배잖아요. 공식적으로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실 때 그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가 특별히 목회자인 저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게 뭐냐면 무슨 질문을 할 때 있죠. 근데 그게 뭐 경제적인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려면은 나는 뭐 잘 몰라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니까 나 저한테 신앙적인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봐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뭔지를 알기 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올무에 걸리려고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자, 마가복음 10장 2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부분은 이게 가정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해석에 관련된 그 부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해석을 잘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면서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한 말씀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나름 자기는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실제로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다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아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을 그대로 사셨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못 지키는 사람 정죄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엄청나게 그 중요한 질문을 하네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자체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쓰레기 분리수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사람인데 아내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듯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아니 사람을 왜 버려요? 이미 질문 자체가 뭐 이혼하면 이혼하는 것이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미 마음속엔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 거야. 그 질문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반은 알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뭐였냐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님, 사람들, 영혼들 교회에서는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좀 교회가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어떤 대답을 해도 저는 뭘 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변하는 말을 전문가나 권위 있는 자의 혹은 그 관련된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터뷰에 응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요 얘기까지 다 해야지 그 뒤에까지 다 전해줘야지 이게 온전한 이야기인데 앞에 것만 따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요. 그럼 나중에 알게 돼요. 내 인터뷰가 잘못 나갔어. 이미 늦었어요. Too late.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와 얘기해야 될지도 기도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누가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혼하면 천국 못 갑니까? 아유 왜 이혼한다고 천국 못 가요. 가죠.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유 그건 어디 예수 믿는 거 말고 다른 거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제가 한 얘기를 정확히 전한 거예요? 잘못 전한 거예요? 반만 전한 것도 아니고 잘못 전한 거예요. 완전 잘못 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요 시점에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는 응하지 말아야 될지도 알아야 돼요. 다 얘기하고 뭐 내 의견은 이렇고 저렇고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 그럼 그걸 인터뷰까지 따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내 의도가 다 그게 담기지 못했는데도 그게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또 찢어서 정말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기를 하기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잘못 교회로서 성도로서 진짜 막 쓸데없는 잘못된 이야기를 막 이게 맞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중에 길게도 아니야. 한 3개월만 지나도 부끄러울 걸. 그런 인터뷰했던 목사님, 그렇게 말했던 성도님들 부끄러울 거래요. 자기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거래요. 왜냐면 말씀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를 가지고 딱 얘기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하나님 말씀과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그 해석과
또 말씀을 그냥 갖다 붙이는 잘못된 거를 전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꼭 중요한 건데요. 이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하는 분들. 그러면 이제 이혼은 안 했지만 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이혼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행복한 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가정 생활을. 또한 두 번째, 앞으로 결혼할 분들 있죠. 결혼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만 해도 쉽게 끊지 못해요. 근데 부부는 진짜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정말 한 몸이면서 헤어지면은 가장 원수 같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결혼관과 또 이혼관을 제대로 정립해 놓고 있지 않으면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잘 정립을 해 놓잖아요? 결혼 생활이 참 복돼요. 뭐, 때론 인간적으로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참 복돼요. 저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다 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 아니 그, 특별히 일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빼놓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엔 반드시 오늘 말씀, 앞으로 이 시리즈를 잘 듣고 결혼 배우자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부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부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 그럼 이 말씀 좀 들려주세요. 우리가 흔히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서 죽고 못 살면 서로가, 한쪽이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건 스토커죠. 그건 아니고, 서로가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결혼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주님 안에서 맺은 언약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믿고 또 붙들고 살아가야지 결혼 생활이 뒤집어서 이혼이 쉽게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결혼하고 있는 분들인데 어떤 그런 이혼의 위기나 이런 분들 혹은 뭐 나는 전혀 이혼 생각 안 해봤는데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상대방 배우자는 천 번도 더 넘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혹시 이혼한 분들도 있을까요? 꼭 들어보세요. 이혼한 분들에게는 왜 오늘 이 말씀 필요하냐면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 남편과 아내와 그렇게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식도 낳고 살았는데 왜 이혼하게 됐나? 혹 지금 혼자 있거나 그래 다시 재혼을 했거나 아니면 다시 재혼할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이번 이혼 시리즈를 잘 들으면 정말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얘기해야 돼요. 이혼 시리즈 들어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혼하는 시리즈인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중독 전문가 이러면 중독시키는 전문가 아니라 중독을 이제 그 없애는 전문가니까 이 이혼 시리즈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에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시험하면서 물어본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 자체도 못했어요. 하여튼 못된 놈들이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든 시험에 예수님 넘어뜨리게 하려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대답 안 하시고 그럼 니네 입장을 먼저 밝혀라 이거예요. 참 나빠요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안 밝히고 시험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안 밝히고 치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니네 입장을 먼저 밝혀라. 그럼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밝혔죠. 예수님. 모세는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아내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냐?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못된 놈들. 이제 그거는 가르쳐 있는 거예요. 못된 놈들 하면서
5절만 다시 읽어요. 마가복음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율법은요,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은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우리에게 또 이 땅에 퍼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인들끼리 서로 내가 자기 욕망을 주장하며 살면은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죄악된 본성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악한 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함부로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 창조의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예배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내 욕망을 실현하는데 쓰인다면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혼,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냐? 그 근본 뜻이 뭐예요? 근본 뜻이 이혼 증서 써서 마음껏 아내 그 쓰레기 버리듯 물건 버리듯 버리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가 만약에 이혼 증서를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혹은 3절 4절까지 가면 이제 나중에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내에게 어떤 뭐 그 수치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 해석이 학파마다 달랐어요. 그런 일들이 발견되면은 남편이 이혼 증서를 꼭 써가지고 그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주라고 했어요. 뭐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는 없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꼭 써주라고 했냐면 당신은 여인들이 남자 없이는 남편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버림당하잖아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를 너희가 돌보래요. 근데 만약에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아직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아내는? 아직 남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한테 시집도 못 가요. 그러면 이 여인은 굶어 죽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이 아내를 만약에 이런 어떤 수치될 일 이런 것들이 발견돼가지고 아내를 버리게 되면 꼭 이혼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게 흘러오고 흘러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은 자 너 나가.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나가래요. 근데 이 해석하는 학파도 이제 크게 이거를 정말 가늠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함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 쪽이 있지만 어디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죠. 힘이 있는 쪽에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내가 보니까 오늘 요리가 마음에 안 들어.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에 계란을 내가 그렇게 넣지 말라 했는데 계란을 넣었어?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내가 20대인데 참 이뻤는데 오늘 아내가 배가 나왔어. 왜 이렇게 몸매 관리를 못했어? 이혼해!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요런 거예요. 당시에. 하여튼 제가 그냥 현대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거지만 다양한 이유로 아내를 이혼 증서 하나 써서 내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번 남편이 있었죠. 요것도 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마리아에 있던 그 남자들이, 그 나쁜 남자들이, 뭐, 그 아내, 사마리아 여인,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만나는 남자마다 다 자기를 버린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애를 못 낳았다 그러면 그건 큰, 그 당시에는 큰 힘이야. 아니, 애를 못 낳아! 이혼해! 하고 이혼 종사 하나 써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악한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요새 말씀이라고 그 말씀 가지고 갖다 대면서 뭐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 사람들 들으면 그냥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왜? 사실은 자기가 두렵고 무섭고 사랑 없음을 말씀 가지고 감추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왜 이 얘기는 안 해? 어? 왜 이야기는 안 하냐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고치는 게 중요하니까 교회들이 막 예배들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 사랑 없는 거다. 근데 왜 이야기는 안 하냐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치료한 건 왜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왜 그러면 예수님은 격리시켜야 되잖아. 열두 제자가 예수님 오지 마세요 격리. 감히 예수님 우리한테 나병 옮기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보고 자기 그냥 하나 그거 보고선 한 구절 가지고 막 얘기하지 말라고요. 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거의 영적 사사시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행해요. 그냥 성경 구절도 막 하나 막 가져다가 막 아무거나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그게 바리새인 짓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이혼 증서 모세가 써주라고 해서 버린 그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 자체도 계속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어. 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려?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버리는 거 아닙니다. 아멘하세요. 사람을 버려. 안 돼요. 그 심지어 요새는 유기견 뭐 해도 이렇게 저 개나 고양이 버려도 그렇게 막 그 안타까우면서 얼마나 사람이 이중적인 줄 알아요? 뭐 개 한 마리 버렸다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를 막 버려. 자식들 버려. 이게 뭔가 다들 자기 기준에 오른 것만 해. 너무 안타까워요. 내 가슴이 아파. 성경 제대로 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요게 내가 좀 웃은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면 이 바리새인 같은 남자들이 많이 나와. 그러죠. 자기는 이미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내가 백화점에서 멋지고 자기보다 젊고 능력 있는 어떤 남자랑 있는 걸 봤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국 막장 드라마는 뭐예요? 딴딴, 따라단딴딴 막 나오면서 아니, 네가 감히 저 남자 누구야? 넌 아직 내 여자야! 이런 찌질한 남자들 막 있죠. 막 이런 드라마들 막 나오잖아요. 요런 짓 못하라고 이혼 증서 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이혼도 안 해주고 이 여자는 먹고 살 수도 없게 만드는 구조 만들지 말라고. 물론 이혼 안 했으면 그 아내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남편이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지금 그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혹은 4절까지 그 말씀 가지고 고딴 식으로 해석하냐?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줘요. 자,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율법을 그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 거야. 율법의 근본,
영적인 정신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말씀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장난쳤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고, 그리고 외식했고, 가르치는 척, 그러니까 지키는 척했고, 또 하나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창조 때부터, 이 창조 때는 뭐예요? 율법은 왜 필요하다고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어떤 의도로 만드셨나 보자 이거요.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꽝꽝꽝 못 박아 주셨어요. 뭐라고? 너네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하는 게 너네들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뭐 요 단어를 썼죠. 그럼 하나님이 작업하셨어요. 어떻게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허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저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딱 아담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하늘과 별 하늘의 별들 해 창조하셨듯이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께 뭐 그런 따지지도 않았어요. 뭐 아담이 태어나서 갑자기 아, 내 갈비뼈 하나님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아멘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 주권, 하나님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허락도 안 받고 코로나를 부셨나요? 뭐. 왜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우리 허락 받아야 돼요? 아니,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허락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허락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피조물이 그 창조주한테 너무나 그 많은 자유와 권위를 부여받으니까 창조주의 권한까지 우리가 자, 그,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정을 그 만드셨을 때 부부를 허락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허락하셨어요? 남자와 남자로 허락하셨어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하면 돼야 안 돼요? 아, 좀 대답 좀 해봐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좀 심한 얘기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타락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심판받은 거거든요. 남자와 짐승이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여자와 짐승이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가난한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근데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하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문화가 이런데 어쩌지? 그럼 문화 따라서 다 망해 죽을 거예요? 그 문화 따라서 망해서 죽을 거냐고. 여기 예를 들어봅시다. 중앙선이 있어요. 근데 이쪽이 차가 되게 막혀. 휴가 가는데 뭐 명절 때나 뭐. 근데 반대쪽은 뚫릴 때 있죠. 반대쪽은 뚫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진짜 10분 거리가 1시간 걸려요. 그럼 거기서 기다려야 돼? 아니면 중앙선 쭉 반대로 넘어가가지고 저기로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지금 태도가 어떠냐면 우리 인간들의 태도가 아이 막혀 죽겠는데 왜 중앙선을 해놔가지고 나는 가도 된다는 거야. 나는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나는 혼자 가도 되는 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 질서,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하나도 안 지켜요. 그리고 교회도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 근본주의적이네, 무슨 보수적이네 그래요. 그런 말 자체도 하지 마세요. 뭐 그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고 그 설교하는 목사가 근본주의적 목사입니까? 자매님들끼리 그 연애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근본주의적 목사입니까? 그 말 프레임 자체도 너무 웃긴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이라는 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문화에 뒤떨어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는 걸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뭐냐면 더 창세로 가요. 그럼 예수님도 근본적이고 고리타분하신 분이네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문화 따라가면 안 돼요. 문화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결론 주신 건 뭐냐면은 원래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으셨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좀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부분이 진짜 목사님이 내가 설교할 때 들었어요.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진짜 몇 년 동안은 정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쩜 우리 부부는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안 맞을까? 근데 맞는 게 딱 하나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산대요.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진짜 하나에서 백까지 다 안 맞는데요. 그럼 이 목사님이 아 내가 사모를 못 얻었구나. 이 사모 때문에 내 목회가 너무 이렇게 지질이 고생이구나 하면서 아내를 이혼증서 써서 버려야 되겠냐고요. 100가지 목록을 써서 당신은 나랑 양말 벗는 것도 안 맞고 치약 짜는 것도 안 맞고 빨래 개는 방식도 안 맞고 라면 끓이는 방식도 안 맞고 하면서 쫙 써가지고 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들 중에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기도해 줄 때 꼭 오늘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너네들 니네 둘이 좋아하면 죽고 못 사냐 그럼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꼭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뭐,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나? 뭐 그런 거 물어보기보다 너네들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근데도 그 어려움을 너네 둘이 좋아 죽고 못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으셨다고 믿고 그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사랑의 속성 중에 인내가 있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살 걸 약속하냐고. 그래서 언약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두 종류 사람을 봐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은 맞아요. 저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했고 언약했고 나도 한 아내, 여자의 남편으로 언약했어요. 희망의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책임지기로 내가 언약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혹은 이득에 따라 확확 바뀌어. 우리나라 이혼율 높죠. 왜 그래요? 말씀이 지배하는 게 아니야. 언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뭘로 사는 거예요? 감정과 이득으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마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 니네들 맨날 뭐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 니네 마음이 아내 버리고 싶은 거 아니야? 더 예쁘고 젊은 아내 얻고 싶은 거 아니야?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보자. 주님 하나님 안에서 언약되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다. 여러분도 만약에 혹시 저한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은 뭐 그건 제가 모르고 저는 목사님께 주례 안 받았어요. 그런 분이야 뭐 내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사님께 주례 받고 결혼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언약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가족 친지들 앞에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않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좋을 때만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자 부부지만 뭐 제가 이 얘기는 뭐 여러분이 이제 모르는 분일 테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모님이 많이 좀 아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돌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아, 목사님 위로해드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이혼하고 했을 거라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내 이혼하면 목회 못하니까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이득 그 정도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복음 안에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면, 우리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그 신실한 언약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버리면, 그 감히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훌륭하다 그랬어, 훌륭하다고. 진짜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이득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한 부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그 자녀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붙들고 키우겠다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녀도 그냥 낳으면 잘 안 돼요. 꼭 결혼한 상태에서 낳아야지. 물론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결혼을 하고서 가정 안에서 낳아야지 그 언약 안에서 책임 있게 자녀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혹시 청년들 누가 먼저 요새는 뭐 그런 얘기한다며 자녀를 먼저 갖는 것도 흠이 아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난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언약에 신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말씀 읽고 이제 마칠 텐데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봐요.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되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남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정말 그렇게 율법을 막 잘못 해석해서 이혼증서 하나 써주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도 심지어 장가가는 것도 그 본처와 본 남편에게 악한 짓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에 간음을 행하면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에 쳐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죄예요. 그 정도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언약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한 부부의 예를 들어드리고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일단 말씀 읽어볼게요.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본문에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남자 쪽에 나쁜 쪽이었어요. 남자들이 뭐 아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증서 써서 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 제자들도 집에 가서 다시 물어봐요. 이 제자들 중에 못된 생각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런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놈들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물어봐.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음 한켠에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봐. 한 부부의 욥과 아내, 아내 이름은 만나라. 욥과 그 아내는 지금 위기의 부부예요. 위기의 부부. 근데 이 부부의 세계가 얼마나 참 재밌냐면, 그 욥의 아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아내였을 거예요. 제일 부러운 아내.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재벌이고, 그냥 손에 설거지통에 물 한번 안 담그고, 아주 그냥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았던 아내였는데, 그 남편이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심지어 자식들도 죽고. 근데 그나마 내가 이 남편의 얼굴 뜯어먹고 살라고 그랬는데, 식스팩 보고 살았는데, 뭐야,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질그릇 조각으로 그냥 몸을 긁고 있네. 그러니까 돈 없지, 또 자식들 죽었지, 몸 아프지.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갑자기 돌변해요. 그렇게 맨날 난 당신이 최고예요. 욥 최고, 욥 하면서 살았던 아내가 갑자기 뭐라 하냐면, 욥이 이제 앞에 보면 욥이 그래도 뭘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뚜껑이 열린 거야. 이 아내가. 아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다가 꼴 잘났다고, 그냥 기본에 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도 당신이 신앙 지키겠다고 그러냐고. 이 여인이 자기의 진짜 신앙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래요.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보면 나는 신앙이 정말 이렇게 굳건한데 왜 하나님 나한테 어려움 주시나 보면요, 사실은 나는 있는데 내 아들, 딸, 내 남편과 아내 중에 부모, 심지어 부모님들 중에도 신앙이 없었던 분들이 있다는 게 환난 통해 확 드러나요. 확 드러나. 이게 이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얘기할게요. 이제 욥은 이런 아내를 두 가지를 안 했어요. 첫 번째, 욥은 아내를 비난을 안 해요. 또 하나, 욥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보통 요 정도 되면은 아무리 아내가 몸이 힘들, 그러니까 욥이 뭐 그런 거, 남자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그 아무리 좀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원래 여자보다는 힘이 세요. 그래도 아무리 내가 지금 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어도 아내 한 대는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아내를 안 때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아내한테 폭력 행하는 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고 믿음 없는 거. 그럼 또 하나, 아내는 이렇게 독설을 퍼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요. 10절, 욥기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 아내에게 당신이 무슨 내 아내요 하면서 막 하지 않고, 당신 같은 여자 그냥 썩 나가버려 이렇게 안 하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보면 뭐냐면, 당신은 그래도 나랑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신앙생활했던 여잔데, 아유 부인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이렇게 하는구려 하면서 아내를 존중해주는 거야, 지금. 오히려 그거는 저 믿음 없는 한 여인들이 하는 소리지, 당신이 내 아내로서 또 하나님 앞에 뭐 여자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그런 말 당신답지 않구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믿음 지킬 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해요. 우리. 끝까지 아내를 끌어안아요. 우리가. 여기에는 나도 있고 아내도 있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아내를 끝까지 신실한 언약 안에서 이런 아내도 내 아내라는 거를 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성경이 안 나오는 거니까 상상이에요. 욥기 42장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건강도 재산도 회복되는데 자녀들도 10명을 낳아요. 아들 7, 딸 셋. 그래서 그 딸 셋은 여미마, 그시아, 게레나프, 그래서 뭐 미스코리아 진선미처럼 너무 이뻐서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자녀들을 욥이 누구에게서 낳았을까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아내가 이러고선 남편을 이렇게 좋을 때는 붙어 있다가 남편이 저 돈 없고 몸 아프고 막 그러니까 떠났다면은 그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요 상황 이 말씀을 보잖아요. 욥은 아내를 안 버렸을 것 같아요. 아내가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신실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욥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겠죠. 아니 목사님 그 가운데도 무슨 코로나에 걸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심지어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은 찬양받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욥이 아내가 그런 마음하고 이제 떠났다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욥의 아내가 그냥 계속 붙어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욥의 이 모습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과 그 지금 욥의 아내한테 한 모습을 보면요. 그 아내를 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고요. 여러분 누가 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버려버리는 거, 내쳐버리는 거, 나한테 이제 쓸모없다고 해서 그렇게 버리는 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특히 부부는 더 그래요. 자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오늘 부부 관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혹시 내 남편과 아내가 좀 나한테 힘들고 서운하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것들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했던 것들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오늘 저녁이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언약을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 되게 되라 주여 한번 우리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부부관계에서도 내 감정과 이득 따라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을 변치 않고 우리에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부부 또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